환자 식사 원산지를 속인 병원과 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90대 노인이 불이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타이어 파열 사고가 일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통합시 구 명칭 후보가 압축되며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청원군은 여론조사를 대비해 청주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제 환자 병원식까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도내 병원과 요양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돈 앞에는 아픈 사람도 없나 봅니다. 조울상 기자입니다. 환자 6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조리실.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써있는 게시판과 달리 냉동고를 열자 칠레산과 독일산 돼지고기가 잔뜩 나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만 돼지고기 320kg, 입원 환자 2,000명분입니다. 아, 옛날에 영양사는 뭐 체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안 해서 그렇지. 실수죠.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을 했습니다. 국내산으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그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틀 동안 병원과 요양시설 65곳 가운데 무려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병원식마저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로 하니까 그건 뭐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죠. 근데 이게 뭐 수입살이라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지.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식당에 비해 단속이 드물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 내지 2% 정도 위반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20% 가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병원과 요양시설 8곳은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요양시설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오늘 고령의 노인이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지붕이 주저앉았고 내부는 모두 시커멓게 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진천군 이월면 91살 신모 씨의 집 주방에서 화재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4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방 안에 혼자 있던 신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를 태우는 줄 알았지. 근데 쓰레기를 태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태우는 게 아니고 불길이 올라와서 아 이건 집에 안 채 불이 붙었구나.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신 씨는 부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변을 당했습니다. 너무 거동이 좀 불편했어 이놈이 내가. 이렇게 통 바깥에도 못 나오시고. 근데 할머니는 저 눈에 지금 맛이 뭐 도전 갔다가. 지난해 1월 주택 화재 때는 40대 시각장애인이 홀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뒤 무려 12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12월에는 1급 지체장애를 가진 50대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은 대피가 어려워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버스 타이어 파열 사고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주로 천연 가스버스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효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류장을 출발한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사방으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깜짝 놀란 승객들이 버스에서 뛰쳐나옵니다.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게 빡 터지는 소리 치고서는 훨씬 더 크고 먼지가 삼켰어요. 연기 난 것 같이 사옥했는데 연일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날씨 온도가 여름 30도 정도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에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일찍 터진 거. 타이어 파열 사고는 천연가스 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서 운행되는 천연가스 버스와 디젤 버스를
열감지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디젤버스의 경우 열이 오르지 않아 거의 흰색인 반면 천연가스버스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제 똑같은 거리를 주행한 천연가스버스의 타이어 휠 온도는 디젤보다 25%가량 높았습니다. 가스탱크가 뒷바퀴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열방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의 뒷바퀴에 가격이 싼 재생타이어가 주로 사용되는 점도 사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생타이어는 내구성이 일반 타이어의 60%, 열에 견디는 정도도 6분의 1 순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름은 두 달 정도면 대형 버스 한 1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에서는 두 달 만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수거가 되거든요. 결국은 버스 한 대당 두 달에 하나씩은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타이어 파열 사고는 버스 회사마다 연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타이어 파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뜨거워진 도로에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커지지 않도록 공기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재생 타이어의 경우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통합시 4개구 명칭 후보가 압축되면서 지역별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결정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청원 지역에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통합 청주시 4개구 명칭 후보입니다. 가구는 주성 초정 청원구, 나구는 단재 상당 청남구, 다구는 구룡사직 서원구, 라구는 오송직지 흥덕구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오는 20일부터 구별로 200명씩, 응답자가 800명이 될 때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별로 응답자 기준 청원군 100명, 청주시 100명에서 각 구별 200명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이미 후보군을 추린 만큼 통합시 4개 구의 명칭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 후보가 압축되며 각 지역별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기는 초정구, 미원을 비롯한 동남권은 청남구, 오송 지역은 오송구, 강내는 직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사전 공모에서는 주성구와 상당구, 서원구와 흥덕구 등 청주 지역 명칭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청원 지역 주민단체들은 청주 지역 주민단체들을 만나 설득 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 청주시에 그 저희하고 가구에 들어간 시민들을 찾아가지고 저희 그 초정구로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4개구 명칭은 오는 30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정해집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테크노폴리스 사업자금 대출 조건 동의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심사합니다. 청주시 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 동안 임시회를 갖고 청주시가 상정한 동의안을 다시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한범덕 시장과 소속이 같은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다수 나오며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청주청원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설문식 경제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청주권 정주 환경이 대전에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시설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세종시에서 청주공항 간 급행 시내버스 신설과 택시 불법 영업 근절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남한 강변에 조성된 4대강 공원, 지난해 가을에는 물에 잠겨서 무용지물이 되더니 이제는 나무가 말라 죽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9월, 제천시 금성면의 생태공원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충주댐의 수위가 141m만 넘겨도 생태공원이 잠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보다 수위가 15m나 낮아진 생태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푸른잎으로 무성해야 할 5월입니다. 하지만 잎이 말라가거나 이같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 10여 그루가 그대로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호수 수위에 따라 물에 잠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원처럼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나 이제 식생들을 좀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충청북도는 침수 때문에 고사한 것만이 아니라며 기후적 영향도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가 이뤄진다며 예산 낭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무가 이제 침수했을 때 강한 나무를 심었으면 좀 그런 저희도 좀 아쉬운 거는 좀 있습니다. 저희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대 사업인 4대강 생태공원도 애초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충청북도가 대청호 생태탐방선 도입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생태탐방선 운항 계획을 제출했지만 대전 지역의 반발이 심해지자 공감대 형성 후 재추진하겠다며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40억 원을 지원받아 태양광으로 운항하는 생태탐방선을 대청호에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청원 청룡리 일대 집안 침하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 농경지 매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달 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뒤 일대 농경지 1만 4천여 제곱미터를 오는 7월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다며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청룡리의 한 논에서 땅이 꺼지며 생긴 직경 10m의 웅덩이는 인근 광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 71개국에서 참가 의사를 밝혀 목표했던 80개국에 가까워졌다며 대회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또 세계 수준의 탄금호 조정 경기장이 정상 가동되는 등 인프라도 구축된 만큼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조정의 새 역사를 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오늘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청주청원 통합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청장은 통합시 출범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지구대 신설 등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청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청주 안덕벌에서 청주대 유학생 치안 서포터즈들과 합동 순찰을 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권자 주간을 맞아 유권자들과의 소통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충북 일주 달리기 마지막 날 행사가 오늘 옥천에서 영동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보은군 선관이 진장환 계장을 대표 주자로 옥천 영동지역 유권자가 함께 달리며 선거와 유권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단양읍을 시작으로 오늘 영동까지 290km의 충북 일주 달리기 행사를 통해 모범 유권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선거 참여에 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청남대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윤보선 대통령 주관으로 운영합니다. 윤보선 대통령 청남대를 방문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통령 주간에는 장남 상구 씨가 직접 쓴 휘호 액자도 기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